오늘은 이 디지털 시스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강의 자료에 반도체 관련 이 강의 자료에 이 내용이 있습니다만 조금 더 상세하게 이야기해 보도록 하죠. 이 트랜지스터가 결과적으로 디지털 시대를 열게 되었는데요. 트랜지스터의 이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죠. 대략 나누어서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가 양극 접합 트랜지스터, 바이폴라 TIR이라고 합니다. 이 양극 접합 트랜지스터는 말 그대로 접합 트랜지스터죠. 그래서 이러한 P형과 N형 반도체의 접합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류는 NPN, PNP 두 가지의 종류가 있겠죠. 그래서 PNP, NPN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극, 이런 식으로 구조는 접합인데요. 접합, PN 접합 구조고요. 그리고 이 전류가 흐르는 데 관여하는 것이 전자와 전공. 전자는 전자고, 전공은 이 전자가 비어 있는 공간이죠. 그래서 양의 이 전하와 같이 행동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전류를 흐르는 데 있어서 이 전자와 전공이 모두 다 작용을 한다. 그래서 양극이래요. 전자 전공 양극. 그리고 구조는 접합이고, 그래서 양극 접합 트랜지스터라고 봅니다. 자, 그리고 이 접합 FET는 구조는 접합이죠. PN 접합인데 작동은 FET, 필드 이펙트 트랜지스터와 같이 작동한다. 그래서 우리가 접합 FET라고 부르는데요. FET라는 것은 필드 이펙트 트랜지스터로 이 전압에 의해서 외부에서 끌어준 전압에 의해서 이 채널 전자나 전공이 흘러갈 수 있는 이 채널을 갖다가 조절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이제 필드 이펙트인데요. 나중에 MOSFET 할때좀더 상세히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어쨌거나 이러한 전자나 이 전공이 흘러갈 수 있는 채널을 조절함으로써 전류의 양을 조절하는 그런 것이 바로 FET입니다. 그래서 접합 FET는 PN 접합 구조를 가지고 있고 작동 원리는 필드 이펙트를 이용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접합 FET 또는 JFET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종류에는 NJFET와 PJFET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이 FET 경우에는 이 채널을 통해서 전자나 전공이 흘러가니까 결과적으로 이 단극이에요. 유니폴라, 양극 접합 TIR에서는 바이폴라인데요. 전자나 전공이 모두 전류를 흐르는데 기여를 한다 그런 거예요. 단극 유니폴라는 이 전자나 또는 전공 둘 중에 한 개만 전류를 흐르는데 관여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NJFET에서는 이게 좀 전자만 전류를 하는데 관여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P형을 기반으로 하면은 PJFT가 되겠죠. 홀이 이 전류를 하는데 관여한다 하는 얘기죠. 자, 그리고 MOSFET이 있는데요. MOSFET은 뒤쪽에 상세히 다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MOSFET은 이
필드 이펙트, FET는 아까 얘기했듯이 필드 이펙트 트랜지스터고요. 이 MOS라는 이름은 그 구조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MOSFET의 구조입니다. 보다시피 이 금속 그 부분이 있고 메탈 게이트가 이제 금속 부분이고 그리고 사이 옥사이드 층이 있어요. 산화층이 있고요. SiO2 산화층이 있고요. 그리고 기판이 세미컨덕터죠. 그래서 메탈에 M, 옥사이드에 O, 세미컨덕터에 S를 따서 MOS라고 그러고요. 그리고 작동 원리는 채널을 통해서 전자나 전공이 이동하는 그런 구조니까 작동 원리는 FET, 그래서 합쳐서 MOSFET이라고 부릅니다. 이 MOSFET은 1960년에 한국인인 강대원 박사와 아탈라 두 사람이 공동으로 이 MOSFET을 최초로 개발했어요. 현재 이 MOSFET이 디지털 회로에 거의 대부분의 디지털 회로에 사용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디지털 회로에는 이 MOSFET이 그 기본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업적으로 봐서는 충분하게 노벨 물리학상을 받을 정도의 업적인데 안타깝게도 노벨 물리학상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MOSFET은 기판이 이 P형 반도체 기판일 경우에는 이쪽이 소스 드레인 쪽에는 접합이니까 N형 반도체죠. N형 반도체고. 그래서 게이트에 전압을 걸어줘가지고 채널을 만들어주면은 전자가 이동하죠. 전자가 이동하기 때문에 이것은 N MOS죠. 그렇죠? N 가서 전자 네거티브로 전자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P형 기판일 경우에는 N MOS입니다. N MOS고 만약 N형 기판을 사용하면 이것이 여기 P죠. 드레인과 소스가 P형이니까 홀이 채널을 통해서 이동합니다. 그래서 이걸 P MOS라고요. 두 가지 종류가 있고. 그리고 이 전과형이라는 것은 이 MOSFET을 만들 때 채널이 없는 기죠. 채널을 제작할 때 채널 없이 만드는 것이고요. 이 공피평이라는 것은 이미 제작할 때 채널이 식으로 있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복잡하니까 상세히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저건 네 종류죠. MOSFET은 N MOS하고 P MOS가 있고 각각의 전가형 공피평이기 때문에 네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 이 전가형에 대한 이야기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MOSFET이 이제 전류를 흘리는 기본적인 원리에 대해서 한번 보죠. 이 MOSFET은 전압 제어 소자예요. 전압 제어 소자인데 이 전압을 제어해서 전압으로 채널을 제어해서 그래서 전류의 양을 조절하는 그래서 전압 제어 소자입니다. 그래서 게이트에 이쪽에 전압을 걸어줘서 이 채널을 만들고 채널의 폭을 조절해서 전류의 양을 조절할 수 있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전압을 제어하는 해서 전류를 제어하는 전압 제어 소자입니다. 그래서 전류가 흐르기 위해서는 그래서 이 드레인과 소스 사이에 이 전류가 흐르기 위해서는 이 게이트에 전압을 걸어줘야 되겠죠. 그냥 P형 반도체이기 때문에 여기서 플러스 전압을 걸어준다고 가정해봐요. 플러스 전압을 걸어주면은 P형 반도체 홀이 있죠.
소골이 플러스 전압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게이트의 플러스 전압 회로에서 홀이 밑으로 밀리죠. 밑으로 밀리고. 자, 그리고 드레인과 소스 사이 전압을 걸어주면은 이 챈들이 홀이 밑으로 밀리니까 챈들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이 채널을 통해서 이 전자가 이동해서 전류가 형성됩니다. 자, 그래서 이 드레인과 소스의 전류가 흐르기 위해서는 이 게이트에 전압을 걸어줘야 되는데 전압을 어느 정도 이상 걸어줘야 돼요. 그래서 문턱 전압보다 높은 전압을 걸어주면 이 그래서 NMOS의 경우에는 플러스 전압 게이트 걸어주면은 이 현형 반도체에 있는 홀이 밑으로 밀리고 그래서 채널이 만들어져서 드레인과 소스 사이에 전압을 걸어주면은 전자가 이동해서 전류가 형성된다는 사실을 알수 있어요. 또 하나는 이 드레인 소스 사이에 전압을 이 핀치오프 전압보다 더 크게 걸어주면 이런 식으로 채널이 잘려요. 잘리니까 결과적으로 이 드레인 소스 볼테이지가 핀치오프보다 높아지면 채널이 잘리고 일정한 전류가 흐르는 그런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실제로 실험을 해본 결과를 보면요. 이건 N MOS고요. N MOS고 이 모델명은 뭐 IRF840A예요. 이런 N MOS인데 여기서 전압을 걸어주면은 이런 식으로 게이트에 전압을 걸어주면 전류가 안 흐르죠. 이쪽에서 아까 얘기했다시피 어느 정도 문턱 전압보다 커야지 이 전류가 흘러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전류가 안 흐르다가 뭐2.8 가까이 돼 가지고 이쪽 가까이 돼 가지고 전류가 흐르기 시작하죠. 그래서 요 지역이 요 값이 문턱 전압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게이트에 2.67 뭐이 가까이입니다. 볼테이지 전압을 걸어주면은 이래서 채널이 만들어져 가지고 드레인 소스에 전압을 걸어주면 전류가 흐릅니다. 자, 그리고 이 게이트 전압에 따라서 게이트 전압을 이렇게 걸어주고 문턱 전압보다 큰 전압을 걸어주고 그리고 드레인 소스 사이에 전압을 걸어주면은 이런 식으로 드레인 소스의 전류가 흐르죠. 전류가 흐르는데 보다시피 이 문턱 전압보다 큰 전압을 걸어주고 드레인 소스 사이에 전압을 걸어주면 이 전자가 이쪽 채널을 통해서 이동하죠. 자, 이동하고, 그리고, 드레인 소스 사이에 전압을 어느 정도 큰걸 걸어주면, 핀치오프보다 큰걸 걸어주면, 이것이 잘려고 일정한 그런 전류가 흐릅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확대해 보면은, 이런 식으로 핀치오프 전압을 얻을 수 있어요. 자, 이같이 이제, 뭐 스페셜한 것이 이 게이트에 이 문턱 전압보다 큰 전압을 걸어주면은 일정한 전류를 얻을 수 있죠. 그래서 이 MOSFET은 이 전압 제어 소자입니다. 그래서 게이트의 전압을 제어함으로써 드레인 소스 사이에 어떤 전류를 컨트롤할 수 있다. 그것을 알수 있죠. 그래서 게이트 전압에 따라서 게이트 전압이 낮을 때는 전류가 나는데 게이트 전압 높임에 따라서 전류의 값도 흐르는 전류 값도 크게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반도체 소자 및 IC 제작 관련돼서는 이 반도체 강의 자료에 있습니다. 그래서 뭐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디지털 회로의 기본
요소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죠. 앞에서 이야기했다시피 디지털 회로의 기본 소자는 MOSFET입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 알겠지만 MOSFET으로 디지털 회로를 구성합니다. 그래서 이 디지털 회로의 기본적인 개념, 스위치죠. 스위치 개념인데요. 한번 보도록 하죠. 그래서 이 게이트라는 것은 앞에서 우리 MOSFET에서 본 게이트, 그 게이트는 아니고요. 그래서 디지털 게이트라고 합니다. 세 가지가 있어요. AND와 OR, NOT 게이트가 있을 수 있습니다. AND 게이트는 보다시피 우리가 두 개의 스위치를 이런 식으로 직렬 연결한 경우와 동일하죠. 그래서 두 개의 스위치 A와 B 두 개의 스위치가 모두 켜지지 않는 다음에 야 이게 불이 돌지 않죠. 그래서 이둘다 꺼지면 물론 그저 불이 안 들어오고요. 한 개가 스위치를 닫아도 한 개가 열려 있으면 이게 불이 안 들어오잖아요. 그런 개념이죠. 그래서 A and B라는 개념이에요. 반면 OR 게이트 이런 식으로 병렬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A 또는 B 어느 하나라도 닫혀 있으면 불이 들어오죠. 그리고 NOT 게이트는 이 스위치가 닫혀지지 않으면 불이 들어오나 닫히면 불이 안 들어오고 뭐 이러한 개념, NOT 개념이죠. 그래서 디지털 게이트의 기본적인 개념은 AND, OR, NOT 이세 가지의 게이트로 구성되어 있다. 모든 디지털 회로가 아무리 복잡한 디지털 회로라도 그 기본은 결국 이세 가지 회로다. 그래서 이세 가지 회로의 조합으로 디지털 회로가 구성된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디지털 로직에서는 그래서 디지털 경우에 우리가 이진수를 사용하죠. 우리 일상생활에는 십진수를 사용하죠. 사람의 손가락이 10개니까 그래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십진법을 사용하게 되었는데요. 이 디지털 회로는 두 가지죠. 신호가 들어오냐 안 들어오냐 이두 가지입니다. 신호가 1이냐 0이냐 이두 가지. 그래서 이진수입니다. 신호가 5.6볼트 이상이 들어오면 1입니다. 0.6볼트라는 것은 실리콘을 기반으로 한, 그 반도체의 경우에 0.6V의 빌트인 볼트에 있어 버려요. 그래서 5.6V 이상이면은 우리가 1의 상태라고 하고, 그리고 5.6V 이하 같으면은 0의 상태라고. 그래서 두 가지, 이 온과 오프, 두 가지죠. 그래서 앞에 우리가 개념에서 봤다시피, 온, 오프 두 가지밖에 없죠. 그래서 이진수입니다. 10진수라는 것은, 예를 들어, 126부터면은, 10진수라는 것은, 자릿수가, 그냥 첫째 자리, 둘째 자리잖아요. 그래서, 1은 둘째 자리니까 10의 제곱이고, 2는 첫째 자리 11승이고, 6은, 가장 낮은 자리니까 10의 0승이. 그래서 196이 구성이 됐죠. 반면에, 2진수의 경우, 예를 들어, 110011이라는 2진수가 있으면, 이거 갖다 10진수로 한번 고쳐보자.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이한 자리 둘, 셋, 넷, 다섯 자리잖아요. 다섯 자리 있으니까 2의 5승이고 그리고 또 2의 4승 이런 식으로 해봐 51이 나옵니다. 그래서 10진수로 51이 2진수로는 110011이죠. 자, 그리고 디지털에서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개념이 이 bit, byte, word 이세 가지 용어를 사용하는데요. bit은 이 바이너리 넘버 0 또는 1을 한 개의 이 값을 갖다 우리가 bit이라고 그래서 one digit. 자, 그리고 바이트라는 것은
8빗을 갖다가 1바이트라고 해요. 그래서 8자리 숫자입니다. 이진법의 10자리 숫자를 우리가 바이트라고 해요. 한 자리 숫자를 빗이라고 해요. 자, 월드는 컴퓨터 종류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만 32빗을 사용하든지 또는 64빗을 사용합니다. 현재 64빗이 많습니다만 32빗 월드는 이 32자리 수라는 것이고요. 64빗 월드는 자리수가 64라는 겁니다. 자, 여기 10진수하고 2진수, 8진수, 16진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컴퓨터에 많이 사용하는 16진수를 많이 사용해요. 왜냐하면 1바이트가 8비트고 월드가 32비트 또는 64비트니까 16진수로 하면은 32비트가 두 자리잖아요. 두 자리고 64비트가 네 자리니까 그래서 16진수를 갖다가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16진수의 기본 수는 0, 1, 2, 3, 4, 5, 6, 7, 8, 9까지 하고, 그럼, 그 다음에 이제 이게 15개 돼야 되니까, 요 A, B, C, D, E, F. 여기, 10, 11, 12, 13, 14, 15에 해당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러한 15개의 이 숫자로, 수들이 이 표현되는 것이 바로 16진법이에요. 자, 그리고 월드 사이즈는 0과 1이 0과 1이기 때문에 이진수 0과 1이죠. 그 0과 1이니까 그걸 갖다가 이제 뽑는데 n자리 숫자 자리수가 n개 이렇다면은 각각의 2, 0 또는 1이 더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2n승이죠. 그래서 가위수가 2n승이에요. 0에서부터 0을 빼면 이렇게 5씩 빼기를 했는데, 자원 차례 가짓수는 2n 가짓수. 자, 그리고, 32비트를 사용할 경우에 어떤 컴퓨터가 32비트를 사용하면은 32비트라는 것은 4바이트잖아요. 4바이트니까. 1바이트가 8비트이기 때문에 8 나눠주고 4바이트잖아요. 자, 그리고 이런 숫자는 결국 2n승이니까 2n승 이 32승 빼기를 하니까 결과적으로 이 4기가비트 되죠. 그래서 자, 이러한 어드레스 숫자가 나오고요. 64비트 경우에는 8바이트죠. 8바이트인데 이것이 이 정도의 1.8 곱하기 10의 19승 바이트로 4기가 바이트고요. 4기가 바이트 PCI가 바이트입니다. 그래서 32비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4기가 바이트의 어드레스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64비트의 경우에는 10의 19승 바이트가 가능해요. 그만큼 이제 표현할 수 있는 게더 많잖아요. 자, 그리고 자판에 보면 여러 가지 이러한 것이 있는데요. 그 자판을 두드리면 결과적으로 신호가 이제 가서 거기다 인식해 가지고 이 화면에 비춰주는데요. 그래서 많이 사용하는 것이 American Standard Code for Information Interchange, ASCII, ASCII 모드를 많이 사용해요. 그래서 ASCII 모드는 이 자판을 보면 우리가 여러 가지 많습니다만, 이게 이제, 다른 것도 있고요. 여러 가지 있고, 그리고 느낌표, 달러 표시 있고, 퍼센트 표시 있고, 그리고 숫자, 1, 2, 3, 4, 5, 6, 8, 9가 있고, 부등호 표시도 있고, 알파벳 A, B, C, D 있고, 소문자 있고, 이런 것들이, 이러한 값으로, 표현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K를 보면은 K는 헥사고날로 4B로 표현되고요.
10진수로 하면은 이게 75죠. 4비가 75는 나올 수 있어요. 자, 이와 같이 이제 이 정보를 표현하는데 ASCII 모드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한번 보겠습니다. D라는 것은 레터 D, 대문자 D를 치면은 그 대문자 D라는 것은 10진수는 68이에요. 헥사곤할로는 16진수는 44예요. 자, 이걸 2진수 고치면은 이 010001100이 돼요. 그 2진수로 표시한 것이에요. 헥사곤으로는 44고, 데시말은 68이에요. 헥사곤으로 44이기 때문에, 16진수로 44이기 때문에, 이걸 10진수로 고쳐보면, 44, 16은 한 자리 숫자니까, 4과 16이고, 이거는 4과 16의 0승이니까, 그래서 68이라고 할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걸 갖다 고치는 방법은, 밑에 예를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자, 글자 L, 16진수로 4C로 표현된다 했어요. 글자 L은 여기 있죠. 16진수로 4C. 4C 하는 것이 결국 이제 10진수는 76이죠. 자, 이진수, 이진법과 10진법으로 이 수는 어떻게 표현되는가? 자, 4C니까, 16진수로 4C라고 하는 것은, 여기 한 자리 숫자잖아요. 한 자리죠. 그래서 4과 16의 1승이고요. 요거는 0자리니까 0이고요. 자, 그래서 76. 그래서, 16진수로 4C로 표현되는 것은, 10진법으로 하면은 76이라고 할수 있어요. 그리고 76으로 하되 2진수로 어떻게 표현하느냐? 2진수로 표현하는 방법은 76으로 계속 2로 나눠주면 되죠. 나눠주고, 나머지가 0이 나오고, 여기 몫이고, 다시 또 몫을 또 나눠주고, 그래가지고, 끝날 때까지 하면은, 결과적으로, 76을 이진법으로 고치면 101100이 나옵니다. 그리고 76을 갖다가 16진수로 고치는 것과 16을 나누면 되죠. 2진수 고치는 것도 2로 나눠주면 되고. 자, 10진법 수를 갖다가, 이 다른 진법의 수로 나타내기 위해서는, 나눠주면 되죠. 2진법 수 하락하면 2로 나눠주면 되고, 16진수로 표현하락하면 16 나눠줘야 돼요. 10진법 수를. 자, 그러면, 몫이 4가 나오고, 나머지가 12가 나오죠. 그래서 4하고 12는 16진수로는 C로 표현되니까요. 자, 그래서 77, 76, 10진법 수는 16진법으로는 4C로 표현된다고 할수 있죠. 그리고 10진법 76인 수는 2진수로 나타나고 2로 쭉 나눠줘가지고, 그리고 10001100으로 2진수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진법 사이의 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 디지털 회로에서, 많이 사용하는 수학. 그래도 불리언 엘지브라라고 하는데요. 이 불리언 엘지브라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더 몰간 정리입니다. 몰간 정리인데, 우리 엔드로 표시해야 합니다. 엔드로 표시되는 것은 점으로 표시해요. A and B 같으면 A 점 찍고 B 이런 식으로 앞에 우리가 봤다시피 디지털 게이트의 기본 개념이 AND, OR, NOT 이세 가지가 있는데요. AND는 A and B를 표시할 때는 A 점 찍고 B 이렇게 표시해요. A 점 찍고 B, 요 A and B예요. A, OR, B 같으면 OR은 플러스 표시해요. 그래서 A, OR, B 이렇게 표시해요. 그리고 NOT은
예, 바 옵션. 그래서 A 바 같은 A 나시고, 그리고 B 바는 B 나시예요. 자, 그래서 더 몰관 정리를 하는 것은 A or B, A or B를 전체를 not을 취하면 각각의 not에다가 and로 바뀐다. 이게 바로 더 몰관 정리예요. 마찬가지로 A and B를 not을 취하면 각각의 not에다가 and로 바뀐다. 그래서 요 보다시피 not을 취하면 or은 and로 바뀌고 and는 or로 바뀌죠. 그리고 각각의 not을 취하면 된다. 정리도 간단해요. 정리는 그래서 A하고 B라고 하는 것이 디지털 수기 때문에 0 또는 1밖에 없네요. 그렇죠? 그것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A, B가 있을 수 있는 값은 0, 0, 1, 0, 0, 1, 1, 1. 그래서 네 가지 종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네 가지에 대해서 이 A or B가 not을 취하면 A or B는 지금 A도 0이고 B도 0이기 때문에 0이죠. 0인데 그것의 반대를 취하면 1이죠. 1이고. 요거는 A or B가 1, 0이니까 1이죠. 1인데 그것은 not을 취하면 0이고. 요것도 1인데 not을 취하면 0이고. 그것도 1인데 0이죠. 그래서 A or B의 not을 취하면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이런 식의 값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 A 바 and B 바와 같은지 한번 보죠. A 바니까 0, 0이 0의 반대는 1이죠. 그리고 이 0 바 1이죠. 그러니까 거의 엔드니까 1이죠. 그 다음에 A 바 0이고 B 바는 1이기 때문에 그 엔드처럼 0이잖아요. 둘다 1이라 1이 되는데. 그래서 전부 다 0이 되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A and A or B, A or B에다가 not을 취하면은 이 각각에서 not의 and도 같다는 것을 알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증명을 할수 있습니다. 이것도 증명이 가능합니다. 별로 어려운 것은 아니니까요. 자, 그 다음에 이 nMOS하고 pMOS가 디지털 회로에 사용되는데. 실제로 nMOS하고 pMOS가 스위치 역할을 하거든요. 스위치 하는 것은 닫히고 열리고 이두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닫힐 때는 뭐 이거 뭐 1이나 치고 열리면 0이나 치면 되니까 그러니까 이진수잖아요. 그래서 이 MOSFET이 이 스위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nMOS의 경우에는 사실 이 PN 접합이기 때문에 이 사이에 전류가 흐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그라운드를 시킵니다. 자, 그 M모스에서는 이런 식으로 이 소스하고 이 접지를 시켜요. 접지를 시키면은 게이트에 전화를 걸지 않으면은 채널이 안 생기니까 전류가 흐르지 않으니까 오프 상태죠. 자, 그리고 이 게이트에 이 문득지함보다 큰걸 걸어주 문득지함보다 큰걸 걸어주면은 채널이 생겨가지고 전류가 흐르죠. 그래서 온 상태죠. 자, 그래서 nMOS에서는 전압을 흐르지 않으면 게이트에 전압을 흐르지 않으면은 오프고 게이트에 전압을 흐르주면은 온이고. 이런 작용을 한다는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자, 반면에 PMOS의 경우에는 이 PMOS가 이 PN 접합에서 전류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사실 마이너스 T를 걸어주는데요. 자, 그래서 이 게이트에 전압을 걸어주면은 그리고 채널이 안 생기잖아요. 이 마이너스 T 때문에 안 생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전류가 흐르지 않으니까 오프 상태고요. 반면에 전압을 흐르지 않으면 이 전압 때문에
이 마이너스 피지 않기 때문에 이게 채널이 생길 수 있죠. 피 채널이 생겨서 전공이 흘러가죠. 그래서 절로 흘러요. 자, 그래서 온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이 PMOS 경우에는 전압을 걸어주면은 스위치는 오프 상태고 전압을 걸어주지 않으면은 온 상태라는 것을 기억해 두기 바랍니다. 그래서 반대죠. MOS와 반대잖아요. MOS는 전압을 걸어주지 않으면 오프고 전압을 걸어주면 온이고요. PMOS는 전압을 걸어주면 오프고 안 걸어주면 온이고. 그래서 이 반대의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CMOS라는 것은 Complementary MOS로서 MOS와 PMOS를 이런 식으로 연결한 것이에요. 그것이 사실 NOT 게이트의 역할을 합니다. 이게 NOT 게이트 역할을 하는데요. 이게 NOT 게이트예요. NOT 게이트는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삼각형으로 해서 여기에 해서 들어간 입력이 나온 입력과 반대가 되는 그런 경우를 나타내요. 자, 그럼 앞에서 이야기했다시피 이 M모스, 이게 P모스잖아요. 자, 그래서 전압을 A에 전압을 안 걸어주면은 게이트 전압을 안 걸어주면은 Q2, M모스는 오프되고 P모스는 온되잖아요. 반대잖아요. 안 걸어주면은 M모스 온되고 M모스는 오프되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쪽이 오프되죠. 오프된다는 스위치가 열렸다는 소리. 스위치 열렸다는 소리니까 이 스위치 열리면은 전압이 V볼트가 걸리는데 여기 열렸으니까 여기서 여기까지는 볼트 V볼트인데 여기 열렸으니까 여기까지는 결과적으로 이건 전류가 흐르잖아요. 전류 흐르니까 좀 쇼트 됐으니까 여기서 전압 강화가 없고 그래서 모든 전압이 여기 다 떨어지니까 결과적으로 이게 B볼트가 걸어주고 있을 경우에 전압을 걸어주지 않으면 이것이 오프되어 있으니까 결국 여기에다가 이 Y 지점에 플러스 B볼트를 관찰하니까 이런 상태죠. 그래서 게이트에 전압을 걸어주지 않으면 이런 상태고 전압을 걸어주면 결국 이건 오프, 이게 오프되죠. 이게 오프되고, 이게 온되잖아요. 온에 전류가 흐르잖아요. 그러니까, 요 지점하고, 요 지점이 같죠. 이거 그라운드니까. 이 그라운드하고 요 지점이 같기 때문에 연결되었으니까. 그래서 0이죠. 자, 1의 상태를 이어주면 0이고, 전화 안 걸어주면 1이고, 그래서 반대죠. 그래서 이러한, NOT의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뭐 여러분 이해하기 좀 복잡하겠지만 기본적으로 뭐 대략 이런 식으로 디지털 회로가 구성된다는 것을 그냥 이해하면 됩니다. 자, NOR 게이트는 OR 게이트 썼는데 OR 게이트의 반대죠. 저는 NOR 게이트를 많이 써요, 실제적으로. NOR하고 NAND 게이트를 많이 쓰고 그래서 세 가지가 NOT, NOR, NAND 게이트 세 개를 갖다 많이 써요. 물론 뭐 AND, OR, 뭐 NOT 그렇게 많이 쓰지만은 어쨌거나 기본적으로 NOT, NAND, NOR 게이트를 많이 사용합니다. 자, 이 NOR 게이트는 이제 보다시피 N모스와 두 개가 병렬로 연결되어 있고 PMOS 두 개가 직렬로 연결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NOR 게이트니까 인풋이 두 개라야 되죠. 그래서 A하고 B라는 인풋이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A, B가 둘다 다, 이 신호를 0을 내주면, 신호를 내주지 않으면은, 자, 앞에서 이야기했다시피, PMOS는 신호를 내주지 않으면은, 온 되잖아요. 온, 거기다 온 되잖아요. 온 되고. 그리고 반대로, 이 N모스는, N모스는 오프 되죠. 지방은 오프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해하면 되죠. 그래서 A가
0이면은 A가 A에 전화번호를 주지 않으면은 P봇은 지금 혼대죠. 혼대는데 B에 연결됐잖아요. B에 연결됐으니까 B가 1일 때는 오프고, 그리고 A가 여쪽에 연결됐으니까 Q3는 오프고, B에서 1을 이었으니까 1을 이었으니까 B는 혹시 온 되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각각의 경우 A하고 B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이 Q1, Q2, Q3, Q4 이 스위치들이 스위치에 작용을 하니까 MOSFET들이 온오프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둘다 1을 합류한다. 마지막으로 봅시다. 1을 이으면 1을 이으면 A가 여기 Q1에 들어가고요. Q1이니까 1을 이으면 오프잖아요. 피못으니까. 자, 그리고 이게 이쪽으로 Q3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Q3는 온 되죠. 그래서 온 되고. 자, B에 1이 또 들어가면 1이 Q2에 1이 들어가면 오프 되죠. 오프. 그리고 Q4에 1이 들어가면 온 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얻을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아웃풋은 여기서 보잖아요. 여기서 보기 때문에 이두개 상태가 관계되죠. 그래서 이두개다 그라운드 되면 그러니까 연결되죠. 온 되잖아. 온 되면 요 지점이 이 그라운드하고 똑같은 되니까 때문에 다 연결되니까요. 자, 그래서 이한 개라도 이거 병렬이기 때문에 Q3와 Q4가 병렬이기 때문에 요지에서 볼 때는 Q3든지 또는 Q4든지 간에 이 그라운드에 연결되어 있으면 다 0이죠. 그라운드하고 요지점이 똑같으니까. 그래서 Q3나 Q4 둘 중에 하나가 온돼 있으면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0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수 있어요. 나머지는 1이고요. 자, 그래서 Q3, Q4만 보면요. 둘 중에 한 개가 온돼 있으면은 이거 요지점이 이 접지하고 똑같은 전압을 가지니까 0이잖아요. 0이고, 마찬가지 0이고, 그둘 다. 그래서, 이러한, 노멀이라는 작동을 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 회로가. 그래서 OR 게이트는 이런 식으로 표시합니다. 반달 모양으로 표시하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굽어진 반달 모양으로 표시하고요. OR 가능성은 A, OR, B니까 0, 0은 0이고, 0, 1은 1이고, OR이니까요. 1, 0도 1이고, 1, 1도 1이고, 그렇죠. OR이고. NOR 게이트는, 아까 우리가 몰관 정리를 보면, A, 바, AND, B, 바잖아요. 0, 0인데, 둘다다 바, 바, 해가 AND 하면 1이잖아요. 나머지는 전부 0이니까요. 그래서, NOR 게이트는 여기다가, 동그라미는 다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본 것들은 본 회로가 이러한 작용을 해요. 요 회로가 이러한 작용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난드 게이트는 이런 식으로 PMOS가 이런 식으로 병렬되어 있고 NMOS가 직렬로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좀 다르죠. 앞에 NOR 게이트는 PMOS가 직렬로 연결되어 있고 NMOS가 병렬로 연결되는데 이 경우에는 거꾸로 PMOS가 병렬되어 있고, 그리고 NMOS가 직렬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웃풋은 여기서 이제 보고 보는데요. 자, 이 경우도, 0을 넣으면 여기 이제 Q1은 P이기 때문에 ON이죠. 그리고 이쪽에 Q3가 0이 들어가면은 OFF죠. 그리고 또 B도 0이니까 B0을 넣으면은 B0을 넣으면은 Q4는 OFF고요. 그리고 여기다가 B가 Q2에 연결되잖아요. Q2는 0 같으면 ON이죠. 그래서 ON이고 그래서 ON, OFF 돼요. 그래서 한번 이런 식으로 이제 표를 만들 수 있습니다. 마지막 1, 1 한번 볼까요? 1이 Q1에 들어가잖아요. Q1 들어가면은 이거 오프잖아요. PMOS니까 오프. 그 다음에 1이 이쪽으로 들어가잖아요. 저 Q3에 들어가니까 Q3에 1 더하면 ON이죠.
n 모습이니까 자, 그리고 P가 이게 Q4에 나왔는데 Q4 1등 하면은 ON이죠. ON이고 Q2에 1등 하면 P 모습이니까 0이죠. OFF죠. 그래서 OFF, ON이 되죠. 자, 그리고 우리가 이 아웃풋을 여기서 보니까 결국 이 두 개다가 그러니까 이 연결돼야지 그라운드에 맞죠? 그 그라운드 요 그라운드 여기 되죠. 그래서 이게 Q3하고 Q4가 연결이 쫙두개다 돼야 돼요. 돼야지 이 결국 요 지점이 그라운드하고 같아지니까 0이 되죠. 나머지 한 개라도 열려 있으면은 이것이 이 그라운드 같지 않죠. 그래서 이 두 개다가 Q3, Q4가 전부 다 온돼 있어야지 이 그라운드 연결되니까 그때만 0이고 나머지 다 1이라는 것을 알수 있어요. 그래서 Q3, Q4 모두 되니까요. 둘다 연결되어 있으면은 요점이 그라운드하고 동일하니까 0이죠. 나머지는 한 개라도 이것이 오프되어 있으면은 이 볼테이지를 여기서 다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의 값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엔드 게이트는 이런 식으로 표시해요. 인풋이 두 개고 아웃풋이 한 개인데요. 그래서 00은 뭐 0이고요. 01은 0이고 엔드니까요. 11은 1이죠. 두개다 온돼야 지금 되잖아요. 난드 게이트는 이 도모관 정의를 쓰면 그래서 이 반대니까요. 반대에다 OR이니까 1이고 1 0되고 1이죠. 그래서 둘다다 1이 돼야지 결국 00이 되면 0이 되잖아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세 가지 게이트들을 다 봤습니다. 그리고 앞에 우리가 이야기했다시피 아무리 복잡한 디지털 회로라도 그 회로 자체는 전부 다 AND, OR, NOT 요세 가지의 게이트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구성을 어떻게 하느냐? 실제적인 이 구성이 MOSFET을 사용해서 이런 식으로 NOT 게이트가 구성되고 NOR 게이트가 구성되고 그리고 NAND 게이트가 구성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뭐좀 복잡하지 않아요? 이 작동하는 왜 그렇게 작동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같은 뭐 이해가 잘안 돼도 뭐 상관이 없고요. 그런데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이 AND, OR, NOT 이세 가지 게이트들이 전체적인 모든 디지털 회로로 구성된다는 것을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핵심적인 이것이 바로 이제 MOSFET이라는 것을 알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한번 봅시다. 예를 들어 이런 회로가 있다 칩시다. 좀 복잡하지만요. NOT 게이트고, 그래서 그리고 경우는 NOR 게이트고, AND 게이트고, OR 게이트고 자, 인풋이 AB가 들어갑니다. AB가 들어가면은 여기서 A가 들어가면은 NOT 게이트니까 A 바가 되죠. 자, 그리고 P가 이런 식으로 이쪽에 B가 들어옵니다. B가 들어오는데, 이게 NOR 게이트가 있으니까, 더 몰관 정리 쓰면, A도 더 B바가 되죠. 구했죠. 자, 그 다음에, 이게 B가 더하고요. 다른 한 곳에서는 A바가 더하죠. AND니까 A바 B 되고요. OR니까, 이런 식으로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A, B가 이러한 식으로 나온다는 것을 갖다가 알 수가 있죠. 인풋도 마찬가지입니다. A 바가 되고요. B가 일로 와가지고 저 들어가니까 더 몰관 정리를 쓰면은 B 바가 되고요. 그리고 이쪽에 B가 들어가고 A가 들어가니까요. 그래서 여기서 더 몰관 정리 쓰면 이런 식으로 되고. 그 다음 이쪽에는 B가 들어가니까 전체의 바가 되고 그러면 B, B 바 B는 1 되잖아요. 그렇죠? 두개 다음 1이 되니까요.
자, 이것이 바 하면은 0이 되니까 A하고 0이 되니까 0이 되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떤 것이 들어오더라도 A, B가 이 회로는 A, B에 어떤 것이 들어오더라도 0이라는 것을 아웃풋 0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인 이 게이트 디지털 회로를 구성하는 게이트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상생활에 많이 사용하는 디지털 컴퓨터 있죠? 컴퓨터가 어떻게 구성되어 하면 이런 식으로 블록 다이그램으로 표시할 수 있겠죠. 이 중앙 처리 시스템 CPU가 있고 메모리가 있고 이 자판 인풋을 넣고 프린트 아웃풋을 클락하는 것은 자판을 두드리면 결과적으로 신호가 더하기 때문에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컴퓨터 구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뭐냐? CPU와 메모리죠. 그래서 CPU와 메모리가 어떻게 디지털 게이트들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PU는 계산하는 거죠. 사칙 계산을 하니까 더하기, 곱하기, 뺄셈, 나누기 이런 사칙 계산을 해야 되잖아. 그래서 사칙 계산을 하려면은 우리가 이진수의 사칙 계산이기 때문에 0 더하기 0은 0이고 0 더하기 1은 1이고 1 더하기 0은 1이고 1 더하기 1은 0이죠. 왜냐하면 한 자리 올라가잖아요. 10진수에도 예를 들어 9 플러스 2 하면은 1이 되죠. 1이 되고 한 자리 올라가잖아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2진수에도 1 플러스 1을 하면 0이 되죠. 0이고 한 자리 올라가잖아요. 자, 그래서 이러한 00이 0, 01이 1 되고 10이 1 되고 11이 0 되는 이러한 게이트를 구성해야 되는데 AND나 OR, NOT은 이런 그런 것을 하지 않잖아요. 이런 역할을 하지 않잖아요. 이런 역할을 하려면 A바 도트 B 더하기 A 도트 B바 이러한 특성을 가져야지 이러한 것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요거 어떻게 보면은 0, 0은 0, 0, 1은 1, 1, 1, 0, 0, 1, 1, 0 그렇게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그걸 구성해야 되는데 뭐 여러 가지 방식으로 구성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이런 식으로 구성할 수 있어요. 한 가지 예로서 이런 식으로 구성할 수 있고 그래서 이걸 전체 하나로 이런 식으로 XOR 게이트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OR 게이트는 이런 역할을 못 하잖아요. 요것 때문에 안 되잖아요. 나머지는 다 돼, OR 게이트 다 되는데, 1 더하기 1이 0, 이게 안 되잖아요. OR은 1 더하기 1이잖아요. 그래서, 요걸 갖다가 하기 위해서는, 요러한 아웃풋을 주는 게이트가 필요한데, 한 가지 예로,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할수 있어요. 한 가지 예로, 이러한 게이트도 조합으로 하면은, 요러한 역할을 하는 것을 구성할 수 있고, 요걸 갖다가 우리가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 그런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더심할 때 이제 XOR 게이트를 사용하면 돼요. 그러면 이제 앞에서 봤다시피 이러한 작용을 하잖아요. 자, 그런데 문제는 한 자리가 올라가잖아요. 1 더하기 1 하면 한 자리 올라가는데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1 더하기 0 하면 뭐1 그대로 하면 되는데 문제는 A하고 B가 둘다 1이 들어가면 합은 0이 되고 합은 0이 되죠. 0이 되는데 자릿수가 하나 올라가잖아요. 자릿수가 올라가는데 그래서 캐리가 1이 되죠. 그래서 1일 때 캐리가 1이 되고 나머지는 그러니까 0이 돼. 캐리 0이죠. 그래서 1, 0 하면 여기 AND 게이트니까 0이 되잖아요. 그래서 둘다다 A하고 B가 둘다다 1일 때 합은 0이고 캐리가 하나 올라가나 이런 걸 갖다가 우리가 XOR 게이트하고 엔드 게이트로 구성할 수 있어요. 오늘 하프 애드라고요. 하프 애드. 인풋이 두개 들어가고, 아웃풋도 두 개죠. 그래서 아웃풋은 썸하고, 항해 썸이 하나 캐리죠. 그래서 이런 게 하프 애드예요. 왜 하프 애드냐? 더셈 하는 게죠. 더셈 하는 게인데, 왜 하프 애드냐? 반밖에 안 되죠. 캐리를 다시 또 합을 해야 되죠. 그래서 풀 애드라고 하는 것은, 이 하프 애드 두 개를 하고, 이어서 올라오는 걸 갖다가 올라오는 걸
다시 이제 캐리를 해야 되잖아. 그래서 다른 데서 이제 캐리 올라오잖아요. 올라오면 C라는 곳에 올라오면은 이것까지 이제 고려한 것이 바로 이제 풀어야 돼. 그래서 인풋이 세 개죠. 숫자 들어가고 이제 캐리가 들어가죠. 캐리 들어가고 3 캐리가. 자, 이같이 이제 이것으로서 이러한 것으로서 우리가 덧셈을 할수 있어요. 뭐 뼈셈도 마찬가지로 할수 있고, 곱셈도 그렇고, 나눗셈도 그렇고, 다 이러한 이 애들로 할 수가 있습니다. 상세한 것은 다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럼 숫자를 계산하는데, 숫자가 네 자리 숫자라고 생각합시다. 그래서 이진수의 네 자리 숫자는 하프헤드 한 개하고 풀헤드 세 개를 하면 할수 있어요. 최대 네 자리 숫자 중에서 최대 값이 뭐예요? 1111111이잖아요. 네 가지요. 그래서 1111 그래서 A가 1111이고요. B도 1111. 그래서 이 하프에 대해서 썸이 0이고요. 0이고 캐리가 하나 올라가잖아요. 올라가고 그 다음에 11하고 1 하면 또이 썸이 1 나오고 캐리가 또 하나 올라가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최종적으로 11110으로 될수 있죠. 1110.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덧셈을 계산하는 거죠. 10집 보러 가면 10, 30이죠. 이네 개를 갖다 이용할 경우에 최대 아웃풋이 30까지, 15까지죠. 그렇죠. AB에 각각 15까지의 숫자를 더하는 데 이것을 이용할 수 있죠. 자, 더 많은 걸 하려고 하면 이 풀헤드를 많이, 숫자를 많이 하면 되잖아요. 숫자를 많이 하면 뭐 수백만, 수천만이라도 계산할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사칙 계산을 하는 거죠. 덧셈, 뼈셈 나누기, 이것도 좀더 사칙 계산, 뭐, 비슷한 뭐 형태로, 나누기는 또 뼈셈을 받고, 곱하기는 이제 덧셈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 사칙 계산, 컴퓨터에서 했던 계산이, 헤드로 할수 있고, 이 헤드의 기본은 뭐냐? 바로, 게이트죠. 게이트의 조합이죠. 자, 그래서 앞에서 했다시피 이 게이트의 조합으로 디지털 회로가 구성된다 하는 것이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안쪽을 보면 지금 이러한 게이트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 게이트들을 갖다가 뭐 이런 식으로 조합을 만들어 가지고 원하는 이러한 작동을 하도록 한 것이죠. 자, 그래서 하프헤드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플레이드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들이 숫자를 계산하는데 이런 식으로 할수 있다. 그래서 CPU가 이런 식으로 구성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CPU는 되었고 이제 메모리 봅시다. 메모리 어떤 정보를 저장하는 게죠. 1 또는 0 이진수의 정보를 저장하는데요. 1bit 메모리, 비트 한 개, 한 개를 저장하는 경우 봅시다. 자, 원빈 메모리가 이런 식의 구조입니다. 노멀 게이트죠. 이게 노멀 게이트로 구성되는데요. 자, 우선, 1을 저장식이 뭐예요? Q는 제가 Q만을 반대고요. 자, 1을 저장식이 쉽다. 1을 저장식이고 싶을 때는 요 하나씩 깔아봐요. 그래서 1을 셋에다가 1을 넣고, 이 시에서는 0을 넣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더 모르간 정리해서, 요것이, 노알 게이트니까요. 노알 게이트의 낫이잖아요. 그래서 A가 더 B가 하니까, 결과적으로, 둘 중에 하나라도 1이면 아웃풋이 0이죠. 그래서 A, B에 들어가는데, 그래서 지금 두 개, 인풋이 두 개잖아요. 두 개인데, 둘 중에 하나라도 1이 들어가면 아웃풋이 0이 되죠. 그러니까, 셋일 때는, 셋에 1 넣고, 이 셋에 0이 넣는데, 자, 이쪽에 1이 하나 들어갔으니까, 이쪽에 관계없이 무조건 0이죠. 0이고, 자, 0이 이쪽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 0이죠. 0이 가면 1이 되죠. 자, 그래서,
시에서 1력골이 시에서 0이면은 Q에는 1이 있고 Q가 이쪽에 0이죠. 그래서 여기 1이 지나간다고 알수 있어요. 반면에 빨간색을 보면은 리셋시키고 싶다. 이걸 지우고 싶다. 이죠? 이 저장된 이 정보를 지우고 싶다 하면은 리셋에 1을 넣고 시에서 0을 넣으면 되죠. 빨간색깔. 1이 들어가면 무조건 0이죠. 자, 그래서 이쪽에는 1 되고. 이와 같이 이제 한 개의 정보, 이진수 한 개의 정보를 저장하는 이것이 1빗 메모리. 그래서 메모리도 보다시피 이런 식으로 게이트들의 조합으로 되어 있잖아요. 자, 그래서 큐바는 우리가 필요 없다 쳤을 경우에, 큐바는 필요 없다 쳤을 경우에 이런 식으로 구성을 시켰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 신호를 넣어줄 때, 그러니까 좌판을 두드리면 뭔가 툭 이래 신호를 클락이 필요하죠. 클락을 넣었을 때, 넣을 때는 즉 작동이 하고, 클락을 안 넣으면 작동이 안 하잖아요. 그래서 항상 클락이 넣었다 쳤을 때 데이터 1을 넣는다 칩시다. 빨간 색깔. 1을 들어갑니다. 이게 1이 들어가면 이것이 나시 0이 되고, 1이 들어가면 이것도 0이고요. 그죠? 자, 그럼 0이고, 이쪽에 1이 1에 들어가죠. 들어가면 1이죠. 1 더하면 무조건 뭡니까? 여기서 0이죠. 요 0이 들어오잖아요. 0이니까 0과 0이 1이 되죠. 자, 그래서 1을 넣으면 1의 신호가 저장되죠. 0을 넣으면 해보면 똑같아요. 0이 되죠. 그래서 리셋 되죠. 그래서 저장된 신호를 지우는 거죠. 자, 이와 같이 이걸 갖다 D 플립플랍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신호가 데이터를 넣어가지고 저장하든지 리셋시키든지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 갖다가 우리 일종의 1빗 메모리죠. 자, 1빗 메모리인데 큰 수를 저장하려고 하면 이걸 여러 개 하면 될거 아니에요? 없잖아요. 앞에서 우리가 사치 계산할 수할 때도 큰 수를 계산을 하려면 풀 애더를 많이 닮아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제 데이터를 큰 데이터 숫자를 넣으려고 하면 이거 숫자를 좀더 많이 하면 되죠. 그래서 포비드 리스트는 4개, 4자리 숫자를 저장하는 그런 장치죠. 그래서 칼 사이즈가 큰걸 하려면 좀더 적어도 많은 그러한 1빗 메모리를 연결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디지털 회로 자체가 중요한 것이 결국 이제 CPU하고 메모리인데, 이 CPU와 메모리가 전부 다 안쪽을 들여다보면은 디지털 게이트, AND, OR, NOT 이세 가지 게이트들로 구성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